25인의 신앙송가와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 서속의 행복한 시테라피. 다음 출연자는 시인이시며 신앙송가 동아구연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혜승 선생님이십니다. 이혜승님은 사단법인 한국공연문화예술원 고문이시고 사단법인 반달의 동아구연가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들려주실 시는 안도현 시인의 그대에게 가고 싶다, 윤보영 시인의 사랑합니다. 두 편 청해 듣겠습니다. 그대에게 가고 싶다. 안도현. 해 뜨는 아침에는 나도 맑은 사람이 되어 그대에게 가고 싶다. 그대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밤새 퍼부어대던 눈발은 그치고 오늘은 하늘도 맨 처음인 듯 열리는 날, 나도 금방 헹구어낸 햇살이 되어 그대에게 가고 싶다. 그대 창가에 오랜만에 볕이 들거든 긴 밤 어둠 속에서 깜깜하게 뛰어보낸 내 그리움으로 여겨다오. 사랑에 빠진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그리움 하나로 무장 무장 가슴이 타는 사람이 아니냐. 진정 내가 그대 생각하는 것만큼 새날이 밝아오고, 진정 내가 그대 가까이 다가가는 만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그리하여 마침내 그대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봄이 올 때까지는 저 들에 쌓인 눈이 우리를 덮어줄 따뜻한 이불이라는 것도 나는 잊지 않으리. 사랑이란 또 다른 길을 두리번거리지 않고 그리고 혼자서는 가지 않는 것, 지치고 상처입고 구멍난 삶을 데리고 그대에게 가고 싶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세상, 우리가 더불어 세워야 할 나라, 사시사철 푸른 풀밭으로 불러다오. 나도 한 마리 튼튼하고 착한 양이 되어 그대에게 가고 싶다.